명성교회가 2016년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시작했습니다. 교회 설립과 함께 시작돼 매년 봄과 가을 진행되는 명성교회 특세는 올해로 36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동이 트기 전 이른 시간이었지만 교회에는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 나선 어린아이들과 교복을 입은 학생들까지 성도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오는 3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세는 모퉁이돌을 주제로 김사만 원로 목사가 설교자로 나섭니다. 김 목사는 첫날 설교에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 받는 삶을 살자며 이 돌 앞에 모든 문제를 갖고 나와 믿음과 기도로 부딪혀 응답받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. 집회는 하루 5차례 진행되며 2부 6시 집회는 구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.